세월교 아래입니다. 아, 호수가 굉장히 잔잔하면서 노란게도 피어오르는 게 정말 멋진 장관의 연출입니다. 하지만 날씨가 영하 12도. 이 상황에서 낚시를 할 수 있을까? 세월교 아래는 이 생태의 교란 생물인 브라운 성어 40kg도 좀 유명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 세월교 위에서 낚시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가 서양 7구였어요. 근데 최근에 이 획일적인 다리 명칭을 벗어나서 각자의 고유 명칭을 사용하자 해가지고 그 심사에 올랐던 이름들 중에서 여기가 지금 위센밭 교로 명칭이 바뀌어 있습니다. 뭐 서양 7교, 서양 5교, 6교 이렇게 명칭을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을 하셔가지고 오시면 위센밭 교로 검색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위가 서양 댐이고 여기가 지금 예전에 서양 7교로 명칭을 불렸던 곳, 그리고 세월교가 있는 곳, 그 장소입니다. 춘천에도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많이 쌓여 있어요. 너무 미끄러우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양댐이 발전을 하지 않으면은 물이 거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지된 상태에서 이 강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여요. 지금 어제 저녁 8시 20분부터 방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바닥이 훤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한데 지금은 추워가지고 들어갔다가는 얼어 죽을지도 몰라요. 여기 위센밭교 밑에 보면 여기 춘천시의 상수도 소양 추수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을 끌어다가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다리 위쪽으로는 절대 들어가서 낚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게 되면 아마 경찰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다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아, 여기 내꺼입니다. 물안개도 피어오르고 여기서 낚시를 좀 해볼까. 지금 여기가 봉사를 대체적으로 해서 지금 하천으로 내려올 수 있는 자, 지금 수온이 얼마큼 나오고 있나 살펴보려고요.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맥국교 아래. 여기 지금 기존에는 여기 길이 이렇게 나 있지 않았어요. 근데 하천 전경에서 이렇게 길이 아주 평평하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낚시를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정돈까지 해주셨어요. 물론 이 길로 차를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저기 막혔는데 들어오는 거는 불법이에요. 저기 많은 사람들이 또 낚시를 하고 있고 그분들 또 어떻게 좀 조항이 어떤가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지금 장갑을 이런 거 끼고 있는데 손끝이 정말 얼어붙을 것 같아요. 와, 정말 춥습니다.